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전자기 전 해양목, 그 옆은 연산홍, 자산홍, 이것도 해양목과 연산홍, 자산홍. 색이 약간 다른 것은 나무 품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연산홍, 자산홍, 철쭉,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꽃피고 있는 것은, 지금 꽃핀 것은 서감. 자, 전지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생긴 것들은 잘라서 삽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지난해 이제 자른 자리잖아요. 자르면 이 자른 자리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지들이 쭉 올라옵니다. 그대로 두었으면 한 세네 개밖에 볼 수 없었는데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개 번지니까 꽃을 한 네다섯 배를 더 본 거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그럼 올해 이제 자, 이 부분을 잘라서 다시 여기서 가지를 또 두세 개를 더 키우는 거죠. 이 부분을 자르면 요 부위에서 다시 가지가 두세 개가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한 세네 개가 나왔지만 다시 여기서 또 두세 개가 또 나오니까 가지가 또 풍성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른 것은 삽목을 하고요. 전지하기 전에 이렇게 삽목할 나무들을 잘랐습니다. 자, 이것을 물꽂이를 해 두었다가 삽목장에 가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목을 하겠습니다. 자, 연산홍 물꽂이를 좀 해놨고요. 뿌리가 내린 건 아니고 잠시 이제 나무에 수분을 보충해 준 거죠. 자, 그럼 그 전에 삽목해 놓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수국인데요. 이미 뭐 잘못된 것들은 여기 나온 이런 것들은 이미 가망성이 없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벌써 뿌리가 내렸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삽목장을 만들어 놓고 심어 놓으면 아주 잘 큽니다. 목수국 전지할 때 심어 놓은 건데요. 삽목할 곳에다가 통신을 꽂아주면 됩니다. 자, 이거 좀 더 굵은 것, 약간 굵은 걸 더 찌르고 눌러주면 됩니다. 연산홍은 전문적으로 뭐 연산홍을 삽목해서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요 부분, 요 신초가 잘 되니까 요 부분을 잘라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확률이 떨어져요. 하지만 벌써 이만큼 성장했잖아요.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이득이죠. 뭐 한 30%만 살아도 텃밭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률이 떨어져도 이렇게 긴 걸로 합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걸음이 있어야 잘 크는 걸로 생각하고 이곳에다가 걸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걸음을 주시면 안 됩니다. 발라주면 올라가는데 저는 확률은 낮더라도 바로 잘 되길 이제 바라니까 그냥 이 상태로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신초 요 부위가 삽목이 잘 됩니다. 요 부위가 요런 것이 삽목이 잘 돼. 그런데 얘가 이 정도 성장하려면 이 정도 성장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확률이 낮더라도 이것을 삽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대를 삽목합니다. 그리고 잎을 두 장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분 증발을 최대한 억제해 주는 거죠. 수분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일단은 방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비닐을 씌워서 수분을 유지해 줍니다. 자, 해양목하고 연산홍을 전제해 보겠습니다. 해양목은 키를 고르게 자라주면 되겠죠. 연산홍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룸과 태양목 전지를 마쳤습니다. 자, 마친 지 한 이틀 정도 됐는데요. 주변도 좀 치우고 해서 전지를 마쳤습니다. 자,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모습이 나오죠.